사랑하고 동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4월 5일 정권 심판의 날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저에게 표를 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을 미워하고 가슴에 분노가 있는 전주 시민 유권자 여러분은 저 아이오에 표를 주어서 이 쓰레기 검찰 독재 친일 매국노 정권을 끝장냅시다. 어디 그렇게 이승만의 친일명 정권에 의해서 또 거구파의 서북 청년단 등에게 무참히 수많은 양민이 학살당한 제주 4.3 학살 사건에 정부에서 대통령이 일한 자가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대구 수문시장을 방문하는 등 이놈은 거의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내수 그 부자간이 전부 외놈입니다. 그 어머니도 일본인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을 막고 이끌고 있으니 여러분이 4월 5일 내일 투표해서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4월 5일 정치 정권 심판의 날에 위대한 정치 혁명으로 전주 시민이 자존심을 높이고 그 자존감이 수백 년 동안 앞으로 역사에 길이 남아서 전 세계 모든 사람으로부터 전주 시민이 존경받는 시민이 되도록 합시다. 내일 안혜옥을 지지하지 아니한 분은 기권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지요. 꼭 안혜옥을 김건희 윤석열 일당을 몰아내야 된다는 신임을 가진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는 필히 참석하시어 꼭 투표를 하시고 안혜옥을 지지하여 이 고통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혁명군이고 여러분이 선거혁명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안혜옥을 선봉에 세우는 기호 7번 안혜옥을 선봉에 세우는 그런 선거혁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